드디어 개막전을 맞이한 이번 대회. 그라운드 위에서 웃는 팀은 어디가 될지 90분 경기 함께 확인하시죠. 오늘 경기는 대한민국 대 멕시코.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매치업이죠. 이 경기장에서 오늘은 어떤 경기를 볼 수 있을지 참 기대가 되는군요. 자, 전반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대 멕시코. 자, 치고 올라갑니다. 스루 패스. 잘라왔습니다. 수비라인 앞으로 연결. 직접 몰고 나갑니다. 슛. 한 발 먼저 나갑니다.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대한민국 먼저 앞서 나가는 데 성공합니다. 메시 슛도 슛입니다만 멋진 드리블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스에 다가갈수록 득점할 확률도 당연히 높아지거든요. 멋진 드리블로 골을 만들어냈네요. 대한민국 빠르게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좋은 출발을 보여줍니다. 이야, 정신이 확 드는 골이에요. 주도권이 한 방에 넘어갔습니다. 시간대도 좋아서 이대로 흐름을 뺄 수가 있겠네요. 실점 한쪽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빨리 걷어내야 될 텐데요. 공 흘러나가는데요. 파울 소는 나오나요? 제치고 올라갑니다. 중거리 슈팅! 아, 아쉽네요. 거리는 좀 있었습니다만 적극적인 슈팅! 아, 좋습니다. 끊어냅니다. 멕시코, 방금 수비는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 잘 막았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달입니다. 골키퍼의 선방! 스루 패스합니다. 제쳤습니다. 메시, 좋은 기회입니다. 아, 골키퍼 막았어요. 이걸 막아내네요. 멋진 선방이었어요. 제쳐냈고 앞으로 찔러줍니다. 수비를 제칩니다. 슛! 멋진 선방을 보여주는 키퍼. 어려운 볼이었는데 잘 막아냈네요. 대한민국 역습을 잘 버텼습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연결이 될까요? 결정적인 찬스인데요. 슈팅! 추가골을 냈습니다. 한 골 더 달아납니다. 추가골 기록하면서 두 점 차로 달아납니다. 메시 슈팅 전의 드리블이 정말 좋았는데요. 그렇습니다. 골문 앞에서 침착한 슛으로 득점. 간단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공격 방법 아니겠어요? 메시 두 골을 기록합니다. 대한민국 한 골 더 추가하면서 2-0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이제 자신들의 축구를 하면 되거든요. 두 골 리드는 정신적으로 큽니다. 경기 주도권을 잡는다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선수들이 몰리다 보니 때릴 공간이 부족했네요.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제치고 몰고 나갑니다. 아, 몰입해요. 메시 몸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슛! 추가골! 한 골 더 벌어집니다. 리오넬 메시 여기서 해트트릭을 기록합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멋진 활약을 선보입니다. 메시 방금 전에 좋은 드리블을 보여줬는데요. 그렇습니다. 드리블 이후에 골문 앞에서 전혀 긴장하지 않고 침착한 슈팅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박스 안쪽 기회인데요. 열렸습니다. 슛!
득점 성공. 여기서 골이 터집니다. 리오넬 메시 클럽 입단 이후에 열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슈팅 전의 드리블이 정말 좋았는데요. 그렇습니다. 박스 안에서의 침착한 슈팅. 단순한 방식이지만 그만큼 효과적이에요. 훌륭합니다. 메시 네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대한민국 경기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이마르 들어갑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제쳤습니다. 대한민국 볼을 되찾습니다. 파울인데요? 오, 그때 주심이 휘슬을 불지 않았어요. 아, 제쳤어요. 메시 뒷공간으로 스루 패스. 아, 쳤습니다. 수비 따돌렸어요. 아, 제쳤어. 왔어요. 자, 갑니다. 골키퍼 선방. 여기서부터는 이제 압박이 거세지는데요. 치고 올라갑니다. 위치 좋습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2 added minutes has been indicated. 네이마르 혼자서 치고 올라갑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아, 이어지는데요. 기회입니다. 슛! 추가골을 넣는데 성공합니다. 계속 몰아붙입니다. 중원에서 골을 빼앗으면서 역습이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심이 전반전 종료를 알립니다. 상대에게 골을 내주지 않았다는 것도 높게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공수가 완벽한 정말 멋진 경기 펼치고 있어요. And a quick reminder today to please take all the dustbins located by the entrance gates.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ooperation.